스키시와 관련이 깊은 동작.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? 아, 홍수환 씨 때문에 복싱, 네. 복싱. 네. 되게 폼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. 네. 잘 안 되는데. 네, 복싱 동작들을 응용해서 네. 운동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네. 제가 네. 동작 설명을 우선 드릴게요. 네. 다리는 우선 어깨 넓이로 한번 벌려주시고요. 네. 자, 그 상태에서 허벅지 힘을 주고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히면서 쭉 내려가셨다가 일어나시면서 펀치랑 킥 같이. 킥. 킥!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되시고요. 지금 여기서 아. 내려가실 때는 네. 허벅지를 땅바닥이랑 수평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조금 더 내려가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바지가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. 자, 이번 다음 동작, 그건 어떤 동작인가요? 네, 다리는 그대로 그냥 조금 벌려서 벌린 놓고 상태에서? 옆으로 나가면서 훅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훅 하고 다시 돌아오시고 무릎이 네. 밖으로 너무 벌어지면은 무릎으로 이제 중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앉아주시면 돼요. 다리를 안 움직이면서 양쪽으로만 움직여주시고 이게 훅인가요? 노 젓는 건가요? 약간 맷돌 춤 같았어. 이게 진짜 어렵네요. 나연아 선생님, 이거는 네. 몇 세트 정도 하면 좋을까요?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동작은 각각 8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은데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. 어려워요, 저희가 해보니까. 그래서 예. 이제 천천히. 천천히. 횟수 적게 해서 이제 점점 늘려나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오키시 노래 같은 그런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네 박자로 나눠지기 때문에 동작을 같이 하기가 쉬워요. 네.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뭐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? 예. 자, 음악 주세요. 최대한 느낌대로. 우리 왜 이렇게 나오냐? 왜 이렇게 나오지? 스프링 펀치 하시면 돼요. 어떤 날은 대박 치고 어떤 날은 바닥을 치고 오 진짜 힘드네요. 가슴 치다 박수 치고 울고 웃는 인생 열차